그게 됩니까? 자, 유나님 벌풍선 40개 고맙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40의 의미는 뭐지 근데? 40은 의미를 모르겠네. 이제 나이가 30인가는 알겠는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 의미 부여하면 그렇게 되군요. 얼굴요? 예, 뭐 액면가요 뭐. 예, 30이 아닌 건 저도 잘 알고 있으니. 우와. 예전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멸기님 별풍선 50개 고맙습니다. 감사해 받겠습니다. 연료팩 가입 감사드려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었죠? 다크소울 그때 한참 헤딩하고 있을 때. 제가 연료컷이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때 이제 예전에 제가 썼던 사진 중에 머리를 이렇게 묶은 사진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달라 그래갖고 이번에 죽으면 그럴 때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몇인데 왜 그러고 있냐면서. 예, 아직 20대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40대인 줄 알았어요 하고 하셨던 분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슬프게 만들었던 분이 있는데. 미역국은 예 아직 안 먹었고 네 미역국은 안 먹었고 대신 아까 이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짱돌님께서 기프트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 케이크는 샀어요. 미역국이야 원래부터 해 먹어야 되는 거고. 아까 그것 때문에 우리 방송을 좀 늦게 열었죠? 저거 받아온다고. 예. 시간이 약간 애매하게 돼버려가지고 그래도 보내주셨는데 라는 생각에 저걸 이제 수령하러 갔다 왔거든요. 예. 드루프캔이 방패를 뺐다고 저러면 안 되는데? 와, 이게 물약이 애들이 들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야, 미드 걸 레벨밖에 없다. 오오. 혼자 따르더라, 지금. 넘태이지, 혼자 데미지가. 이건 아니고 여긴 고망간이고 영태님 아직 남았고 피아노님 이게 어제 보시면 아셨겠지만 개발 기간에 쫓겨서 개발 기간에 쫓겨서 미처 다 만들지 못했죠 일러스트를. 그때 얘기 나오죠. 원래는 스펙타클하고 가장 큰 이벤트였고, 예, 여자 캐릭터와 로맨스까지 있었고, 러브씬까지 다 있었는데, 예. 그 모든 게, 빨리 만다라고 하라는 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폴리나라는 얘기를 들어야, 예,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아니구나. 마법사가 요즘 사람 구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쵸. 어, 요즘 모험자를 구한다는데 하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 예, 면시점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주세요. 사람을 구한다는 얘기를 딱 하면. 티폰. 예, 면시점 벌써는 개 고맙습니다. 1초라도 안 본다면. 초콜릿 다섯 개 고맙습니다. 감사해 받겠습니다. 저가의 피리라는 유서 깊은 마법의 피리를 찾아달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벤트만 받아두는 거고요. 일단은 여기 3명 받고
하면서 한번 훑어야 될 것 같아. 자, 에브님 배고픈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해 받겠습니다. 아휴,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많이 주면 좋은 거고 적게 줘도 좋은 거예요. 준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온 김에 많은 걸어 가봐야겠다. 채팅창이 날라갔는데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버퍼가 문제가 아니라 저도 버퍼가 걸렸어요. 아니 제 방송이 버퍼가 걸렸어요. 제가 방송을 그렇게 방송을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닌데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방송을 1년이 안 된 건데 갑자기 채팅창이 싹 사라져 버리고 이게 뭐지 했네. 참네.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글 받아야 돼요. 방송하면 뭔가 끊겨집니까?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문명님 어서오세요.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아,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는 좀 끊기던데. 네, 이제 좀 괜찮네요. 하지만 전 아프리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제가 아프리카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했다면 그건 모함이에요. 그나마 없는 돈. 용돈이라도 받게 해주는 게 아프리카인데.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재밌었던 게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가 100명이 됐어요. 어떻게 딱 오늘 100명이 되는지 몰라. 너무 많기가 있대. 예, 그래갖고 지금 스샷을 찍어놨죠. 최근에 유튜브 그래프가 좀 미친듯이 올라가서 정말 감사하게 하고 있죠. 유튜브는 계속 발전을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예, 애청자는 그렇게 크게 안 늘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만한 게임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야지만 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둑이죠. 베린저라고 혼자서 모험을 즐긴다. 예, 이 베린저 얘기를 듣고 나면 랜덤 확률로 이 집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게 조금씩 끊기긴 하네. 잠깐만요, 일단 게임을 다시 한번 진행해보자. 방송을 하면 한 번씩 끊기긴 하던데. 좋아, 일단 이것도 한번. 자, 빵상찍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베린저 이벤트 발동을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방송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냥, 포환사가 끊기는데? 야, 전 좀 많이 끊기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예, 누나님. 아니, 아쉽다뇨. 저희 언제나 생일 축하 감사하죠. 오, 별풍선 10개. 10년간도 너를 사랑해. 유난히 별풍선 10개 고맙습니다. 연료팬 파입, 연료팬 가입 감사드려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뭐 행복해지겠죠? 이제 뭐 좋아질... 이렇게 베렌자가 나타나죠. 예, 출근 잘하시고요. 다음에 또 놀러와주세요. 당신이 그 유명한 티폰입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들이 저를 대도 베렌자라고 부르죠. 호호호호. 보물찾기 가자. 같이 가죠. 알겠습니다. 제가 얘를 데리고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나이 거사. 짠. 만능 열쇠가 예 있으면 제가 받으면 다시 전송은 안 되지만 이게 있으면 더 이상 다른 만능 열쇠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만능 열쇠가 없어지지 않는 만능 열쇠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도적이니까 그래. 디텍트가 있겠지. 열쇠 값은 줄게. 내가 이러봐도 그렇게까지 막대 먹은 놈은 아니야. 여기 잘못 줬는데? 어, 야, 이거, 야, 이걸 못 껴? 장비 제한이 걸려있군요. 갑시다. 불해온강 건너로. 저거 레벨 다운을 하고 갈까? 레벨 다운을 하고 가자. 레벨은 지금 상황에서 빨리 다운 시키는 게 좋으니까. 턱스님 말대로 하마터면 진짜 프리스크 목 들고 찾아갈 뻔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잔인한 사람은 아닙니까? 역시 농부는 공도 잘 잡죠. 농부가 최고인 것 같아. 자, 이쪽 온 김에 또 말 걸어보고. 이거 캡처를 해서 그런가? 어쩔 수 없지 뭐. 자, 양코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걸 배워야지. 자, 마법도 배웠겠다. 랩다를 시켜가지고 주인공은 어떻게든 사람을 만들어야 돼. 아, 근데 벨렌저가 케일보다 낫겠는데? 어떻게 하지? 포르케를 버릴 것인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아 고민이 되긴 하네. 여러분도 너무 하드코어한 걸 원하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다들 한마음 한뜻은 아니실 거고. 너무 약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탕수육 먹자님 어서오세요. 하드코어는 제가 알기로는 안 써지죠. 와, 진짜 이거 활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트리플K님은 활을 들게 할 순 없고. 몇 안 되는 지금 몸빵인데. 이렇게까지 불쌍한 캐릭터 되거든. 이제 바뀔까요?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와, 빨리 지금 남아있는 캐릭터를 정리를 해가지고 빨리 여자 주인공을 데리러 가야 되겠군요. 여자 주인공의 활은 믿을만 하니까. 자, 저가의 피리 주세요. 이걸 당신에게 전화로 줘. 이게 한 시간대 오 죽었어. 행복하라고. 예, 이렇게 하면 주죠. 저 목걸이를 가져가지 않으면 저갈피를 주지 않아요. 양코님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답이 없는 파트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어떡해? 아 진짜 왜 성직자가 가냐고. 왜 아니 뭐 그렇긴 한데요. 그러면 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스팅 하나만 끼우고 살려고요. 아 이거 하고 많고. 성직자가 집에 가버리는 바람에. 지금 다 봤나? 안 간 데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느낌으로는 안 간 데가 없는데. 랩다나를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 주인공이라도 사람을 만들어야 돼. 삽정이. 근데 양코님 삽정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고 보니 그 정식 패치 그거 이제 밖으로 빼두셨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찾아보기가 더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아무래도 아스카리아가 마법 모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법 모션이 없는 캐릭터들은 마법을 쓸 수가 없는데. 아이 그래도 예 감사합니다. 진짜 아우. 자 팔도님 어서오세요. 양성검 들자. 니가 딜 안하면 누가 딜하리. 누군가는 딜을 해야 돼. 포기해.
자, 일단은 열쇠 하나는 공으로 얻었고, 딕텍트의 거울이 무한자는 없겠지? 이게 어디서? 어디서 전갈이? 마철 갈자.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일단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걸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갖고 지금 얘도 이러고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 아이타님 오늘 안 오시네. 인간이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하셔서 인간으로 만들어드렸는데. 그건 안 돼요? 포르키는 왜 마법을 디텍트를 못 쓰는 겁니까? 얼락은 못 쓴다 쳐도 디텍스 정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보통 맛은 아무리 망팟을 짜도 이게 여주나 남주나 활만 파인드 홈으로 들고 있으면 어떻게든 클리어는 됩니다. 난이도를 어렵게 하려면 파인드 혼의 사정거리를 줄여버리면 돼요. 그럼 정말 헬이 되는 거죠. 진짜 그러면 이제 꿈도 미래도 없어질걸? 전 몰랐는데 최근 그러니까 이런 생각서 해보니까 이게 영웅 후계자 힐러 일어나들은 반지도 못 끼대요? 달핀 주주도 못 차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금수저라서 아스카리아는 금수저라서 몸에 아무것도 걸치기 싫어하는 거고요. 영웅 후계자는 자신이 재배하는 채소나 이런 거에 쇠독이 묻을까봐 예, 몸에 쇠붙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 이벤트를 제대로 하려면 무조건 처음에 틀려야 돼요. 정답은 3번과 8번인데 근데 이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자 사우라비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다크 사이드 스토리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건 마법사가 두 명 필요하고 마법사 한 명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컨셉 파티가 아닌 이상은 크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 사우라비가 나중에 가서 마법사보다 더 센 것도 아니기 때문에 후반에 가면 갈수록 그만큼 마법이 사기라서 그래서 얘들은 지금 랩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위를 얻기 위해서는 좀 많은 걸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애는 아니더라고요. 호불호가 갈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수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마법사가 두 명이 필요하다는 것과 선택의 폭이 굉장히 작아진다는 게 조금 아쉽죠. 그리고 수위가 캐릭터가 커가지고 이리저리 잘 걸리더라고요. 어디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갖고 진행할 때 한 번씩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날 때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원래 저 크기였나? 아 저거 팔면 큰일 날 뻔했네. 저가의 필이 이런 거는 다 안 하죠. 5시 27분 오케이. 6시만 어떻게든 되면 돼요. 자 이제 아 어떡하지 에이 착하게 가자. 착하게 한다. 원래 제 성격대로 가겠습니다. 어이구야 이제 칼이 박히나? 박히면 뭐해 데미지 받아 이씨. 예 양코님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주세요.
아, 근데 제 거 유튜브 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 방송국에서 있었던 곳에서 이제 칼 좀 막히네. 새벽까지는 모르겠고 어떻게든 엔딩을 보고 싶긴 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빨리 엔딩을 봐야 이게 킹스필더를 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아까 이제 빵도 간 김에 빵도 사와가지고 체력적으로 어떻게든 버틸 수는 있는데 치우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 이걸 그때 턱스님도 그때 제가 알게 됐지만 10월달쯤에 보안사과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까지 미룬 거거든요. 미뤘다기보다는 지금 저는 이제 워낙 저는 이상해요. 제 느낌은 그런데 저는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방송이 하고 싶은 게임도 많고 할 수 있는 게임도 많고 전 진짜 컨텐츠가 넘치는데 물론 이제 재미가 있냐 없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서 디비전 안 사야 돼. 진짜 지금 큰일 났어. 디비전 사면 큰일 나요. 진짜 게다가 지금 그 메탈겔 솔리드 3도 해야 되죠. 기무자 시리즈도 해야 됩니다. 천주도 해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예, 메탈겔 3는 지금 사놓고 안 하고 있죠. 그때 2 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조작감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니까 포환상은 어차피 제가 무리만 하면 어떻게든 빨리 엔딩을 볼 수 있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허씨 자 12호님 어서오세요. 저도 지금 미치겠네요. 어떻게든 이제 오늘 어떻게든 엔딩을 보는 걸로 빨리 달려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엔 아마 시간이 지금 애매하긴 해요. 오 넝땡이님 계속 레버브하고 있어. 계속 강해지고 있어요. 와 스킬이 저거밖에 안 올라? 와 스킬치가 이거밖에 안 올라요? 와 이걸 어떻게 해?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 이걸? 저 랩업 해도 아주 그냥 아니요 레벨을 끝까지 올리면 그래도 케일보단 나을 거야. 아이타님보다 나을 거야. 오면 죽는다. 오케이 역시 데미지는 잘 나온다니까. 저게 로이드맨 소드가 아마 스킬치를 좀 더 올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아니 그래 케인은 피통은 크니까 어차피 아니요 버리진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턱스님 말하는 건 이 정도 수준의 파티가 아니고요. 네, 강력한 캐릭터들이 많이 있을 때 상황이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데미지 딜러예요. 그 정도 지금 답이 없는 파티이기 때문에 특별히 넝땡이님보다 강한 캐릭터가 없어요 지금. 스트렝스까지 있으니까 일단 어떻게든 버티면 버틸 수 있는데 실드링을 껴 반지 못 끼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스 실드링 하나 더 챙겨 놓을게요. 이건 어차피 랩업용이라서 하나 정도 더 있어야 돼. 나중에 여주까지 번갈아가면서